반갑습니다. 매주의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 인 골방!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하고 계시는 올레TV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라방 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매주 말씀드리고 있죠. 저희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녹화 현장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아래 나가는 주소 참고하셔서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댓글도 써주시고 투표권도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녹화의 기준으로는 저희 이제 설날 네. 연휴 마치고 왔습니다. 연휴 보내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현실로 돌아올 시간, 네. 출근할 시간, 학교 갈 시간,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지치실 때 또 하루하루 지칠 때 영화 보시라고 오늘도 저희가 영화를 준비해왔는데요. 간단하게 라이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만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주제를 우리가 침 튀기는 대결을 펼치게 될지 바로 주제부터 공개해볼까요? 네. 요즘 핫한 키워드예요. 아 맞아요. 극장계 엄청난 키워드. 영화 속 극한 직업.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돈인가. 아! 과연 오늘 어떤 분이 영화 속 극한 직업. 영화 속의 직업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어려워 보이는 직업이 등장하는 영화 추천드리는 시간이죠. 저번 주 1등 하셨던 정크님부터 영화 속 극한 직업 어떤 영화 갖고 오셨는지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제가 극한 직업으로 골라온 영화는 바로 위플래시입니다. 이 음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영화죠. 쉐이퍼 음악 학교의 신입생 앤드류가 교내 최고의 밴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밴드 내에서 폭군인 플래처 교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플래처 교수는 앤드류에게 위플래시를 연주시키는데 When we get back the squeakers on. 뭐라고요? Not quite my tempo. It's all good. No worries. Here we go. 계속해서 앤드류가 박자를 틀려버리자 플래처 교수는 앤드류에게 의자도 던지고 폭언도 던지고 자신의 손바닥도 던집니다. 짝! 허나 그런 플래처 교수의 방식은 오히려 앤드류의 열정에 불을 지피고 그는 드럼을 마스터하기 위해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몰두하게 되는데 최고와 성공이란 것에 도취된 선생님과 제자 그 둘을 지켜보는 우리 과연 누가 더 극한 직업일까요? 영화 위플래시입니다. 일단 우리 위플래시 네? 2014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고요. 네, 그리고 8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 편집상, 그리고 음향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일단 커리어부터 쫙 화려하죠. 그리고 이 작품의 감독인 데이미언 셔젤. 아, 이분이 뭐, 네. 엄청나죠? 네. 일단은 인정해야죠. 뭐, 클로버필드 10번지 각본을 쓰셨고 그 다음에 라라랜드, 버스트맨. 이 영화들을 감독하면서 정말 헐리우드에서 그 뭐랄까 앞으로의 미래가 아주 밝은 그럼요. 승승장구하는 그런 감독님이죠.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죠. 문자 그대로 만든 영화 다 잘 됐죠. 그죠. 네. 그냥 만들 때마다 커리어 하이를 계속 찍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영화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라랜드. 이 라라랜드를 이 위플래시가 없으면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 라라랜드에 거대한 그 투자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감독님이 위플래시로 먼저 자기 커리어를 좀 쌓으면 라라랜드에 투자를 하겠지? 나는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위플래시라는 뜻이 약간 채찍질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이렇게 착착착. 제목과 어울리는 빠른 편집과 그리고 훌륭한 템포, 그 다음에 음악적인 계속 압박감이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몰입하게 되고 정말 그 영화에 취해서 계속 이렇게 막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되는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마지막에 딱 끝나고 나서 아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땀을 막 흘릴 정도로 진짜 몰입해서 봤던 영화고요. 최고를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최고를 배우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울지 한번 직접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위플래시였습니다. 음악 영화로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만들 수 있나 싶어서 좀 놀랐던 영화인데 맞아요. 실제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작은 탄성조차 내쉴 수 없는 광란의 마지막 연주에서 기립박수가 나왔다. 엄청나고요. 마지막은 미쳤죠. 네. 찬란한 비상을 위해 끝없이 추락하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 또 광기 어린 채찍질 끝에 도달한 카타르시스. 마지막 연주에서 숨 죽이지 않은 관객이 있을까.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은 저도 이번 기회에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그러진 마시라고요. 첫 번째로 그러진 마세요. 너무 띄워줬어 우리. 아이고, 왜냐면 아까 몇 분 이렇게 써주시긴 했는데 네네네. 극한 직업 학생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직업을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걸 직업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학생을 갖다 붙여갖고 극한 직업에 맞나. 조금 생각이 있고요. 그건 질문 아니에요. 이걸로 그건 제 생각이고요. 네. 네. 저는 이런 댓글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네. 아주 유명한 영화임에도 본격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끝판왕이다. 극한으로 내몰리는 인간을 보는 게 그렇게 즐거운가?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언가에 한 번쯤은 미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날 이제 같이 저희 얘기 나누는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처럼 영화에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주인공은 좀 더 뭐 플래처가 강하게 밀어붙인 건 있었지만 꼭 플래처가 아니더라도 앤드류는 드럼에 이미 빠진 충분한 광기가 있었다. 그 감독님도 인터뷰했지만 네. 전체적인 그 영화가 이걸 배우라고 보고 따라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네. 이걸 보고서 자신이 좀 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인터뷰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예술이라는 게 예술이 뭔가 자유로워야 되는가 아니면은 강하게 교육을 받아서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 끝에 만든 영화가 이 영화였고 그다음에 이 영화 끝난 다음에도 자기가 거기에 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 다 있는 것들이 굳이 배워라는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를 조금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니까 굳이 그거에서 답을 내리려고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이만큼 있는데 우리 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물어뜯자면 너무 우리 할 게 많은데 우리 한 누리꾼 네. 의견을 토대로 한 거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크님 영화에 대해서 준비했던 촌설살인 들어볼까요? 네. 최고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어서 영화 속 극한 직업 지난번에 2등 했었던 제가 영화 속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할 극한 직업 영화 아르고입니다. 이란에서 미국 혐오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란 강경파가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6명의 미국인이 대사관을 탈출했고 그들의 목숨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 안타까운 6명을 이란 사람들 몰래 고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미국 CIA는 기발한 혹은 다소 황당한 작전을 생각해냅니다. You don't have a better bad idea than this? This is the best bad idea we have, sir. By fa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just sanctioned your science fiction movie.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CIA는 진짜로 영화 대본을 구하고 제작진을 꾸리고 영화의 기자 간담회까지 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CIA의 한 특수 요원이 이 황당한 프로젝트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이란으로 입국합니다. 그는 하루 만에 6명의 미국인들이 가짜 신분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하고 이란 문화부에 눈을 멀게 해야 하며 이란 공항을 지키는 군인들을 속인 채 이 6명의 미국인들과 함께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참고로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스파이예요. 스파이 일을 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맡은 임무가 세 가지예요. 한 가지, 스파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평범한 미국 사람들에게 스파이로서의 자질을 하루 만에 가르쳐야 돼요. 플러스 자기 나라를 혐오하는 적진에 둘러싸여서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 동시에 자신의 본연의 직업, 자기 고국과 연결하면서 스파이로서의 본연의 직업도 완벽하게 해내야 됩니다. 삼중고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영화 속 토니가 바로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극한 직업이라는 단어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토니의 극한 직업 이야기.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키워드 오늘 완벽하게 잘 가져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토니가 과연 이분들과 함께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 아르고 지금 바로 보기 누르세요. All right, let's go make a movie.
있습니다. 긍정적인 댓글을 그러면 한번 읽어보면서 네? 네?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화라는 밑창을 깔고 지루하지 않게 이어나간 부분도 연출과 배우들의 눈빛도 좋았다. 아, 그럼요. 그쵸? 그럼은요. 이게 베네플렉의 눈빛이 네. 상당히 좋거든요. 평소 알던 베네플렉보다 수척하게 나오고 눈빛 보내고 하는 건 되게 좋았어요. 결말을 알면서도 직접 결말을 보기 직전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거랑 이어서 치열한 두뇌 싸움이나 기막힌 반전이 없어도 연출만으로 이제 극한의 스릴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과가 나와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미 뭐 조금 알고 가면 스포일러일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긴장감 있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네. 네. 좀 뭐 저는 뭐 이런 댓글들 말고도 정말 제가 실제로 이 영화는 베네플렉 감독이 감독한 영화이고요. 2012년에 나와서 그 다음에 아카데미상 최고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네. 여기서 많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네. 저에게 말씀해주시고 싶은 극한 직업이 뭐예요? 뭐 인질이에요? 뭐 아르고에 들어간 그 톤이라는 CIA 요원. CIA 극한 직업이죠. 요원? 네. 그 모든 걸 다 해내야 되거든요. 혼자도 혈혈단신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출해 와야 돼요. 극한 직업. 뭐 되게 힘들게 사람들을 구출한 것도 뭐 사실이고 영화가 뭐 재밌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또 비관적인 댓글이 있으니까 있겠죠. 그건 또 이제 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려야겠죠. 네. 일단은 이런 댓글이 있어요. 영화 자체는 훌륭하나 너무나 미국적이다. 아, 또 사실 이게 그게 이제. 네. CIA 요원이 나오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고 하죠. CIA 요원 짱짱맨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쁜가? 어쨌든 CIA 요원 최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실화라면서요. 아, 이거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미국인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국뽕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이 작전에 참여했던 CIA 토니 요원이 CIA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스파이 50인에 뽑힌 사람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작전이었길래 본인들이 뽑은 가장 위대한 요원 50명에 뽑히는 토니 그의 극한 직업 얘기를 그렸기 때문에 미국인의 시각이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위대한 CIA 요원 토니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왜 위대하다고 뽑히는지의 과정은 영화 속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 누리꾼 댓글을 읽는 건데 지루함과 긴장감의 공존. 초반 한 시간을 버텨야만 나머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영화가 두 시간일 텐데 그 중에 한 시간 그럼 반인데 반은 지루해야지 뒤부터 재밌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한 영화를 보고서 사람이 지루하다 아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네. 아르고는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실화를 다루고 있고 영화 자체가 뭐 말씀하신 대로 잔잔하긴 해요. 극적으로 와 이렇게 되는 장면 없이 아주 조용히 담담하게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정들을 깔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적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잔잔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영화 자체가 애초에 아주 커다란 자극적인 감동을 주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황당하지만 위대했던 그 작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앞에 부분은 마음에 안 드신 분 있을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The only way this works is if you believe that you're these people so much that you dream like them.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촌철살인 나눠드리면서 영화 아르고 소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럽지만 놀랍고 위대한 이 이야기가 이제서야 영화로 만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아르고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빠르게 마지막 스카이님이 준비해 오신 영화 소개 들어볼까요? 이제 드디어 제 차례네요. 제가 오늘 가져온 극한 직업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네. 최고의 패션 매거진인 런웨이에 입사한 앤디. 편집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평소 패션에 관심 없던 그녀에게 이 바닥은 낯설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원래의 꿈인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딱 1년만 버텨보기로 합니다만 한참 꿀잠을 자고 있을 아침 6시 커피 심부름 전화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신의 패션을 지적당하고 전화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고 일정이 갑자기 당겨져 점심도 먹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은 아직 출판되지도 않은 새로운 해리포터 책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I need the new Harry Potter book for the twins. Okay.
Okay, I'll go down to Barnes & Noble right now. Because twins want to know what happens next. You want the unpublished manuscript? Well, we know everyone in publishing. It shouldn't be a problem, should it? And you can do anything, right? 과연 앤디는 이 끔찍한 업무들에 깔려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 중 하나는 영화 초반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 높은 성벽 같았던 인물들이 모두 달의 뒤편 같은 입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미란다는 정말 패션계의 악마이기만 할까요? 에밀리는 그렇게 재수 없는 직장 선배이기만 할까요? 그리고 부드러운 인상의 나이젤은 내내 웃는 모습만 보여줄까요? 영화가 주는 재미는 더 있습니다. 사회생활 초짜이자 패션의 문외한인 앤디가 업무적으로 그리고 패션적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큰 쾌감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러한 성취들을 붙잡기 위해 손에 쥐고 있던 소중함과 익숙함을 놓치는 모습은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게 사회생활이고 이게 직장이고 이게 삶이라는 걸요.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사회에 발을 담근 지금 악마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겪고 있는 나날들이 극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였습니다. You have some very large shoes to fill. Hope you know that. 너무 유명했던 영화라 댓글도 사실 그렇죠. 꽤 많이 달렸어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스타일리시한 성장 영화라는 평도 있었고요. 네. 패션 영화를 가장해 사회 초년생들에게 세상의 무거움을 알려주는 영화. 오, 그것도 네. 잘 어울리네요. 네. 내가 신념을 잃어갈 때 나를 환기시켜주는 영화다. 아. 이런 평을 하신 분도 계세요. 지상의 모든 워커홀릭을 위한 소박하고 아. 기분 좋은 영화. 이것도 굉장히 어울리네요. 아, 네. 어울리고요.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 네. 좋은 글이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짧게 쓰셨어요. 네. 딱한 여자와 편협한 주변인들. 막 친구들, 주변 친구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뭐. 글쎄요, 딱하다니. 뭐가 딱하다는 거지? 일단 처음에는 영화의 이제 초중반까지는 앤디, 주인공이 앤디가 딱하긴 해요. 왜냐면 되게 시달리니까. 그쵸? 결국엔 자기도 이제 한번 각성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패션계니까 자기도 이제 좀 갇혀 입고 업무적으로도 열심히 배워서 자기 그 정말 안 입고 온 선배인 에밀리까지도 와 정말 괄목상대하는 새롭게 눈에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딱하다는 거는 잘 공감이 되지 않고요. 편협하다는 거는 주위의 주변인들이 편협하다는 거는 주인공이 너무 이제 잘 이제 업무적으로나 뭐로나 잘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약간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동인 거죠. 제가 보기엔 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장치로 작용한 네. 것 같다. 한 번 더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렇죠. 네, 따끔한. 오케이. 정크님 생각하신 댓글 있나요? 아, 요 댓글이 상당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댓글이 무려 네. 한국 사회에선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유리컵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돌리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악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레벨이냐. 네. 실제 달린 댓글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극한 직업이냐라고 야. 약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더 힘들다. 우리 정서에는 네. 요 영화 악마라고 칠 수도 없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대한민국이 네. 미합중국보다 잘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더 잘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간다? 느끼실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보다 뭐 잘하는 게 있네? 잘하는 게 있네. 뭐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영화에서 이게... 확실히 보여주네. 우리나라 클래스. 우리나라 클래스. 대한민국 직장 클래스. 아, 의외의 관람 포인트 갑자기 네네. 알게 됐고요. 네, 우리나라 직장하고 비교해보는 건 어떨지 얼마나 귀엽게 보일지 한번 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스카이님이 준비하신 촌설살이 들어볼까요? 자, 제 촌설살은 이거 제가 쓰려고 약간 머리 좀 되게 썼습니다. 네. 감성 한번. 자. 프라다를 입으려는 자, 악마가 되어라. 자, 그럼 저희는 투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영화 속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에 맞게 나는 요 영화 좀 추천드린 거 재밌을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 영화를 소개해 준 사람의 이름 한 분씩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집계 결과 확인해볼까요? 집계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최초로 3명 공동 투표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는. 야, 드디어.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야! 자, 오늘 되는 날이네. 보냈어요, 보냈어요. 되는 날 보냈어, 보냈어. 오늘의 1등, 어쩔 수 없는 1등. 제가 선택한 아르고. 지니야? 네? 벤 애플렉 영화 찾아줘. 벤 애플렉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벤 애플렉이 출연하는 영화들이죠. 타운,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모두 올레티비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즐겁게 감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화, 더욱 맛깔나는 소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이었습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잘 봐요! 네, 웃프기도 하고 공감도 가는 영화 속 극한 직업들 만나보셨는데요. 무스쇼의 극한 직업, 마영들의 추천 포인트 잘 참고하셔서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배우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아, 올레TV.